안녕하세요. 워이피씨입니다. 이번에도 약간 특이한 조합이에요. 케이스는 H6 플로우 제품이에요. ARGB가 없는 제품. 근데 요 케이스의 디자인 컨셉은 마음에 들어서 요 케이스로 선정을 했는데 펜 튜닝을 NZS 깔맞춤으로 하기에는 펜 가격에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펜은 다른 펜. 그 다크플래시에서 나온 거 인피니티 8이라는 제품이 있어요. 요게 이제 팩으로 나온 제품들 3팩짜리 3개를 샀어요. 그래서 총 9개.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뭔가 컨셉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컨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거를 구매자분께서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따로 이렇게 주문을 하셨고, 그리고 하단부에는 140mm짜리 펜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백호에서 나온 듀얼 140mm 화이트 요 펜을 또 2개를 또 따로 구매하셨더라고요. 요 펜 2개는 140mm 하단부에 꽂고 측면 3개, 상단 3개, 그 다음에 후면 1개, 그 다음에 쿨러, 여기 있는 쿨러까지도 이제 같이 깔맞춤으로 다크플래시 펜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되는 그런 컨셉으로 제작을 원하셨어요. 요런 이제 컨셉들을 하시는 거는 고객님이 어떤 많은 생각들을 한 뒤에 아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막 나는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셨을 때 뭔가 좀 더 다른 어떤 이제 니즈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그 덕에 저는 자꾸 이제 새로운 거를 조립을 해보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컨셉이 저한테는 또 생소하고 다르게 느껴지지만 또 결과적으로 궁금해요. 어떻게 조립이 될지. 얘네들의 펜은 이제 또 튜닝을 할 때 ARGB 컨트롤러가 또 별도로 필요해요.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또 새로 이제 컨트롤러 팩을 또 하나 가져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같이 컨트롤 잡게끔 해서 설정을 잡을 거고요. 그 외에 특이사항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화이트 컨셉인 거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MSI에서 나온 제품 중에 매그 그 A850GL이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PCI 5.0 지원되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도 지금 플러스 나중에 나올 그래픽 카드들 감안해서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의 그래픽 카드는 4060Ti인데 나중에 더 높은 CPU와 더 높은 그래픽 카드로 바꾸실 예정이에요. 그래서 파워는 미리 좀 좋은 걸로 선정을 해서 조립을 해 놓을 거고 어느 정도 쓰시다가 나중에 다시 재업그레이드를 하실 예정이라는 거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. 그래픽카드는 4060Ti인데 나중에 올릴 거고 CPU는 7600을 CPU를 고르셨는데 지금 없어요. 입고가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안 와갖고 도착을 안 해서 지금 없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다가 나중에 CPU 오면은 CPU만 따로 더 장착을 해서 이어서 장착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그 외에 나머지 거 먼저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. 오늘 조립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OEPC 원래대로는 CPU를 먼저 끼고 나서 브라켓을 장착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CPU가 먼저 안 와갖고 브라켓을 먼저 장착해놓고 나중에 꼽는 방식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브라켓을 먼저 장착을 할 건데 여기서 그 참고사항이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켓을 끼면 이 레버가 이제 걸려가지고 장착이 아마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인텔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옹삭스럽고 더 안 좋고 지금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끼게 되면 자 이제 대충 꼈다고 치고 이제 장착이 되게 되면 이 레버가 살짝 이렇게 살짝 안 걸리게 딱 돼요. 살짝 이렇게 살짝 안 걸리게. 그래서 요건 약간의 이제 그 꼼수 같은 건데 살짝 안 걸리게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브라켓을 먼저
장착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브라켓을 나중에 조립되고 나서 꽂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고생스러워가지고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변칙이에요, 변칙.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고생스러우니까 원래대로는 그냥 CPU 먼저 끼는 게 맞아요. 얘를 먼저 촬영을 하고 팬 튜닝을 하고 이게 뭐 거의 그 전에 다뤘던 거랑 똑같아 보이겠지만 다른 게 요 팬이 요거는 ARGB 아닌 논 ARGB 제품입니다. 이 자체로 이제 이 팬이 뭐 나쁜 거는 아닌데 깔맞춤, ARGB 깔맞춤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에는 이제 허브랑 그런 거 없으니까 가격은 얘가 좀 더 저렴하게 유통이 되는 거고, 그래서 이 케이스를 쓰고 싶은 사람한테 다른 팬을 튜닝할 거면은 이 제품이 또.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이 팬 세 개 빼낼 거야. 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번들로 들어있는 이 팬이 다른 팬들을 튜닝할 때 대비 얘네들이랑 깔맞춤이 또 안 되니까 아예 얘까지 다 빼고 요 팬으로 바꾸기를 바라는 고객님의 니즈인 거지.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솔직히 약간은 돈이 아깝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성의 영역이라서 충분히 또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. 그런 거 있잖아, 그 집에 부엌이랑 이런 거 바꿀 때 막 식탁 바꾸고 할 때 막 멀쩡하지만 안 맞으니까 바꾸고 막 이렇게 하잖아. 식탁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전반적인 거 말고 요것만 그 감성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거니까 조금? 응,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엄청 큰 투자는 아니다. 남성 대표하는 의견이었습니다. 옛날에 그 개그 코너에 그 남당당이었나? 뭐 그 이런 또 팬들은 또 갖고 있으면 또 나중에 또 어딘가 또 써먹을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. 선풍기를 만들 수도 있지, 이렇게. 간이 선풍기,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. 팬 따라락 하고 연결해갖고. 사장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남자들 많이 할 수 있어. 어느 정도 진심이 포함되어 있었던 대사들인데, 이상하게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. 아, 이게. 그냥 다 인피니티 한쪽 눈짜리여가지고 이게 약간 아쉽네. 리버스가 따로 있으면 좋은데. 뭔 말이냐면 여기에 자리는 팬을 흡기로 공기가 들어가게끔 장착을 하고 싶은데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 이 팬 날이 반대로 되어 있는 역날 팬들이 따로 있거든. 리버스 팬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리버스 팬을 장착을 해야 이렇게 보여지면서도 공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돼서 좋은 건데 근데 지금 여기 요 지금 고객님이 사온 요 팬은 리버스 팬이 아닌 거지. 그래서 공기를 흡기로 잡으려면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끔 잡으려면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착을 하면 여기서 보면 이쁘겠구나. 그래, 바깥에서 보면 이쁜 또 그런 장점이 있겠네. 어 그래,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주는 게 좋겠다. 아무튼 안에서 요 모습을 못 보는 게 약간 아쉽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뭐 안에든 밖에든 한 군데라도 입으면 된다라는 결론. 이제 이런 거를 일종의 이제 타협이라고 표현을 하지, 타협. 생각보다 좀 빠듯하대요. 저기 뭔가 좀 빠듯빠듯한 그런 공간이어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. 뭔가 많은 부분을 한 것 같아요.
약 먹을 시간인데 약을 늦게 먹네. 아우 약 먹기 힘드네. 물 갖다 드릴까요? 철철대마왕 걔한테 약이 알약인가? 아 간식이 되나? 존재하지 않지. 어? 뱃살이 안 나오면 방 빠졌을 거 아니야 여기. 아파요, 아파요. 안 붙여가지고 지금 떨어졌잖아. 아씨, 뱃살로 이거 막았으면 어? 원래 이렇게 됐는데 아주 부족해 뱃살이. 이제 여기 펜 3개 튜닝 할 거예요. 보통 이제 수냉쿨러를 여기다 장착을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, 그냥 이제 펜만 튜닝으로. 뭔가 이번에는 응용 편인 것 같아. 그 전에는 NZSD 깔맞춤의 정석을 보여줬으면 이번에는 응용 편. 이렇게도 변칙이 가능하다. 다른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. 펜튜닝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어. 그럼 사장님은 펜튜닝 시간 잡아먹고 좀 과자 하나 까먹어도 돼요? 아 오버프로스 뭐지? 먹방으로 바뀌었어? 사운드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? ASMR로 먹어도 된다는데. 어 먹어도 되지. 이제 밝혀야지. 이 소리는 이 실장이 과자 까먹는 소리입니다. 보여줬어요? 안 돼, PPL이야. 상표 가리고 보여줘야지. 가렸어. 아 그랬어? 응. 순간 또 놀라서 진심으로 받아들이네. 가렸어. 이만큼 해서 중앙 뿅 이렇게. 이제 아 이거 지금 고객님이 사오신 건데 이 펜은 별도의 자기만의 그 얘네들만의 그런 별도의 커넥터가 들어가는 방식. 이 펜을 쓰는 애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커넥터 규격이 일반 규격이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4핀짜리 이런 규격이라든지 뭐 ARGB 규격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별도의 그거여가지고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해야 돼. 진행이 안 돼. 일단 고객이랑 통화는 했고 이 펜은 결국은 이거 얘네들 전용 요 핀 요 방식대로만 연결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이건 못 쓰는 거 사용 설명했고 요거 대신 다른 펜을 이제 구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요거는 일단은 이대로 담아 놓을게요. 선정이 잠깐 할 거고 파워를 연결할 거고. 그거는 펜 허브예요? 펜 허브. 이쪽에 ARGB 값을 메인보드 연결하고 이거는 PWM 값. 그러니까 펜의 RPM 컨트롤 하는 거를 메인보드 연결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컨트롤 값 받는 거고 전력은 이쪽으로 받고 그리고 펜들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짜리네. 이쪽에다 다 꽂아도 되긴 할 것 같아. 결과적으로 세 개 묶고, 또 세 개 묶고 해서 세 가지를 이쪽에다 꽂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에서 이렇게 겨가시 꽂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개만. 세 개짜리를 세 가닥으로 묶는. 그래서 전력은 별도로 다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게요.
얘가 이제 좀 규격이 바뀌면서 업그레이드 된 약간 그런 건데, 색상을 노란색으로 넣은 게 이 케이블이 끝까지 다 안 들어가가지고 번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? 뭐랄까, 해결책으로 요거를 끝까지 다 넣으면 이 노란색이 안 보이는 요런 컨셉을 잡은 거야, 요런 컨셉을. 괜찮네요. 그래가지고, 요렇게 이제 지금 나오는 또 새로운 이제 뭐랄까, 전략 중에 하나가 요 색상을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거인데, 근데 꾹꾹 차 눌러주면은 그 전에도 원래 이렇게 잘 꽂으면 됐었는데, 근데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이제 딱 그게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그 전에 살짝 덜 들어갔던 상태대로 썼다가 이렇게 번 현상이 생기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거겠지? 끝까지 꽂으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힘을 꽉 줘야 돼, 꽉. 근데 사람들이 좀 덜 주고 이렇게 꽂다 보니까 이제 좀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, 가끔 컴퓨터 이렇게 그 AS 받으러 오는 컴퓨터들 중 보면 뭐가 이상해요, 뭐 전력이, 아니 그 뭐야, 뭐 그래픽카드가 막 자꾸 혼자 죽어요 막 이런 경우 보면은, 요런 안쪽에서 포트가 다 안 들어가갖고 그랬던 경우도 은근히 있거든. 이게 살짝 보면은 살짝 빠져있는 거야, 살짝. 자, 이제 이 정도. 이 정도만 꽂아야 돼 있는 거지. 느껴지나? 잘 안 느껴져. 그치. 근데 이게 덜 들어간 거야.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 들어가. 그게 이게 뭐랄까, 약간의 이제 그런 리스크이지. 끝까지 다 안 들어가면은 전압을 정상적으로 다 못 주고,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전압을 엄청 많이 당겨서 쓰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번 현상은 안 생겼을 텐데, 이번에 12편 NAD 같은 경우는 전압을 많이 당겨서 쓰다 보니까 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번 멜팅이라고도 표현하고, 눌러붙는 거를 멜팅이라고 표현하는데, 타는 거, 그러니까 타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번은 아니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, 멜팅이네 번이네 또 그런 물도, 그런 거 관련돼서 사람들이 또 말은 많긴 한데, 나는 그냥 통상적으로 편하게 그냥 번 눌러붙었으면 뭐 눌러붙었다고 한국말로 하거나 멜팅이라고 하거나 그렇긴 한데, 용어들도 점점 더 어려워져.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용어에 대한 약간 거부감들이 점점 더 생겨나는 것 같긴 한데, 약간 좀 답답하고, 아우 뭐 이렇게 자꾸 말들이 이렇게 뜻만 통하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렇게 말해야 되고 막. 지금 늙었다고 밝히는 거예요? 공개적으로? 나? 네. 아니 뭐 나이 먹은 건 먹은 거지 뭐. 근데 뭐 남들이 아직도 30대라고 항상 생각을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, 마음도 항상 30대이긴 한데, 근데 뭐 넘어가자잉. 살짝 걸려. 그래가지고 요렇게 끼려고 하면 손이 부족해. 근데 꼼수로 하는 거지.
일단은 조립이 끝난 거는 아니고 마무리 직전에서 이제 약간의 그 이제 차고 사항들 때문에 완료는 못하고 일단 중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고객님이 하단부에 장착하려고 가져왔던 그 팬이 방식 자체가 5핀짜리의 전용 몰딩 방식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에 이렇게 호환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 팬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해당되는 그 에코팬은 지금 여기에 장착이 안 될 거고요. 그 대신 호환이 되는 그런 이제 몰드 방식의 다른 팬을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게 오면은 마저 장착을 해서 완료할 상황이고요.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조립 중에 특징 사항은 이 팬 튜닝을 이제 9개를 했잖아요. 측면 3개, 상단 3개, 그 다음에 후면 1개, 그 다음에 플러스 얘네들까지도 팬 튜닝을 했어요. 그래서 총 9개를 한 건데 다크플래시 팬 9개로 이렇게 팬 튜닝 하면서 원래 이제 RC1800에 여기에 장착되는 거는 원래 130mm짜리 팬이다 보니까 요 클립이 130mm짜리에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. 근데 120mm짜리 클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클립이 아마 안 맞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클립 같은 것도 또 더 찾아서 이제 갖고 계셔야 되거나 이제 필요로 하다라는 것도 참고 사항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팬 소음이 되게 심하잖아요. 이런 것들은 디폴트 상태의 그 설정 값이 아마 플로드로 걸려 있는 상태일 거라서 바이오스 들어가서 설정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컨트롤이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원래 원하는 팬 RPM으로 낮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 바이오스 설정이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